$1,000 for a night show. Night I need show. A coupe, need a stage, need a light show. Light heard show. You bought hella plays, you a psycho. Psycho. And I heard you gonna blow, yeah, I yeah. Hey, I grew up a legend, don't make me repeat it. Woo. I blew up, respect it, I pledge up allegiance. Woo. I teach them a lesson and make them believe it. Woo. I think she a demon, but I'ma go deep in. Say, but then. 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윗등이에요, 윗등. 윗등을 이제 바벨 로우로 많이 하는데 상체를 거의 세우다시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능형근의 뒤에 볼륨감 운동을 승모근 운동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모는 슈러그를 통해서 위로 뻗지만은 반대로 이 승모 뒤쪽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 등에서 다이아몬드 형이 나와요. 대부분 어때요? 스프레드 잡을 때 등이 평평한데 넓잖아요. 근데 완성도가 높은 등은 다이아몬드처럼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피리스 같은 그런 등이 능형근의 상부가 많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은 후면 삼각근과 승모, 그러니까 능형근 중앙 부분이 분리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위가 완성도가 높은 선수는 국내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아낸 건데 어깨 후면과 승모근, 이 능형근 중앙이 분리가 되면 등이 훨씬 입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 상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하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상부의 두께감이 없으면 등의 볼륨감이 없어요. 자. 좁게 잡아서 간단해요. 새끼손가락하고 약지로 당긴다 생각하고 엄지와 검지는 거의 힘을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가 옆구리 스쳐서 자 홀딩 해준 거예요. 이제 후면하고 승모가 나눠지고 있죠, 정말. 예. 네. 거의랑 후면만 나눠줘도 등에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한 3세트면 완전히 나눠질 수 있어요. 잠깐만. 자, 30개. 위에 홀드 세게 해주고. 무릎으로만 살짝 일어나주면서 하, 둘, 상체는 일어나지 말고 셋, 무릎만 일어나. 네, 더 좋아. 홀드, 그렇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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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후. 카운트. 열, 둘, 셋. 호흡 세게 내뱉어. 더 세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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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스물 열 개 하 홀드 더 세게 더 끝까지 더 끝까지 하나 둘 오케이 여러분 이쪽에서 봐봐 나눠지는 거야 여기가 네. 확실히 나눠져야지 네. 거의 올라와야 돼, 툭 튀어나와서. 네. 이거 한 3세트 후에 봐봐. 홀드가 없잖아. 끝까지 쪼여야지. 팔꿈치 모으고, 엄지랑 검지 빼버려. 엄지랑 검지 빼버려. 더 끝까지. 끝까지 와야지.
세게 내뱉어. 호흡을 참으면은 절정 수축이 될 수가 없어. 더 세게 내뱉어야 돼. 참으면 안 돼. 뱉으면서 올라와야지. 이거는 중량 못 올려. 올리는 순간 수축을 다 못 하는 거지. 더 끝까지? 네. 그렇지. 네. 봐봐, 이렇게 깊어져야 된다고. 다섯. 더 깊게 먹을 수 있어. 여섯. 일곱. 자, 이건 승모가 아니에요.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러. 일곱. 여덟. 수축. 아홉. 더 끝까지. 스물. 자, 다섯 개만. 하나. 홀드. 더 끝까지 홀드. 넷. 다섯. 다들 이렇게 운동을 안 하잖아, 결국에.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못해, 사실. 네. 끝까지. 야스. 일곱. 더 끝까지. 여덟. 팔꿈치 옆구리에 붙여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하나. 천천히 끝까지 후. 둘. 하나 더. 이거를 3세트 제대로 하면 운동 초반에 성대결절이 먼저 오게 돼 있어. 이제 후면하고 승모가 다 분리되잖아, 능형근이랑. 어? 이래야지 등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대부분 위에가 평평하잖아. 어? 윗등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남들한테 없는 근육을 하나 더 만들고 올라가야지 달라 보이지. 남들보다 깊게 파는 게 아니야. 남들한테 없는 걸 더 하나 만들어야지, 계속. 어깨 너비. 그렇지. 할 때는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 안 돼. 네. 표정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빨라진다, 또. 넷, 다섯, 여섯. 슬로우. 일곱, 넷. 그렇지. 홀드 끝까지. 세게 뱉어. 하나,
하나 둘 봐봐 이제 점점 분리가 되잖아 이제 윗등이 생기니까 등의 범위가 넓어 보이는 거야 왜 그림을 해가지고 차라리 승모근을 그려라 이렇게 자, 다섯 개. 하나, 홀드. 둘, 셋, 넷. 하나, 둘. 오케이. 자, 가볍게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 좀 더 깊숙하게 당기라고. 해보니까 어때? 어? 소리 저절로 나오지. 근데 나 운동할 때 인터넷으로 봤을 때 어때? 왜 오버하냐고 그랬지. 어? 빨리 해봐. 그럼 곡소리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글 쓰는 사람한테 좀 제발 좀 얘기해줘. 네가 해봐라고. 피똥 싼다고 그냥. 이 보는 거랑 앉아서 보는 거랑 하는 거랑 틀리잖아. 더 올려야 돼, 더. 가볍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 더 강하게 쪼개야지, 여기를. 더 깊게 쪼아. 자, 상체 좀 더 숙이고. 그렇지. 끝까지 가야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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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2에서 1초. 그렇지. 그렇지. 다섯. 끝까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헬프. 끝까지 가야지. 오케이. 다음 저쪽으로. 늦게 온 사람들은 시청각 교육으로만.